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미 군정기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정부에 맞는 이런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맞춰서 이제 사회적인 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어떠한 경제발전 이 구조에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는요, 일단은 광복 직후에는 경제 생활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좋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제강점기 내내 있었던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경제가 일본에 이제 예속이 된 상태에서 우리 민족 자본이 이제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38도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남한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모든 전기라든지 이런 석탄의 대부분이 북한 쪽에 편제해 있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재건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남한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남쪽에는 이제 따뜻하고 이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농업과 경공업 중심의 이런 남한 경제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업 원료나 지하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제 중공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분단 직후에서나 6.25 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 남한보다는 북한이 조금 더 경제 생활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북한 동포들이 이제 월남을 하게 되고 해외 동포들이 소속들이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면서요, 남한의 이제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지금 해방 이후에 이제 이 일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자본을 계속 이제 본인의 이 자본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효과도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의 경제 구조가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드디어 남쪽에 이제 미 군정이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 이제 신항공사라고 하는 이제 설치를 하게 돼요. 이 신항공사는 1946년에 만들어진 걸로 일단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제 관할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소유한 재산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인데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이 광복 이전에 일본의 소유로 돼 있었던 이것들이 이제 미 군정으로 넘어간 이런 농지나 주택, 이 기업들의 이 재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신항공사에서 했던 역할입니다. 자, 신항공사에서는요, 이런 기존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 재산들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종전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연고지에 어떤 연고자 관리인 임차인을 중심으로 이제 구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은 드디어 1946년에 이제 토지 제도를 이제 개혁을 하게 돼요. 바로 농지 개혁이죠. 자, 이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농촌에서는 아, 북한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북한에서는 5정보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이 농지개혁을 단행했었거든요. 자, 이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땅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경자유전의 이 법칙으로 이제 이렇게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게 근데 이거에 따라서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부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이 생각들이 많이 확산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전면적인 개혁은 이때 당시 1946년에 남한 쪽은 하지 않게 되고요. 이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하기로 미루고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지만 내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서 원래 이제 귀속 토지를 이제 농민들에게 소작으로 주고 이제 소작료로 이렇게 징수를 해서 이렇게 그 귀속 농지를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앙토지행정청을 설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연간 생산량의 20%씩을 15년간 현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마저도 일단 분할된 이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차하거나 저당권을 설치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이거를 금지하는 정책을 했었고요. 한계적으로 보자면 간척지라든지 산림, 과수원 등은 제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장님들은요, 이런 이 소장료를 납입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소작을 하는 사람들의 등골이 굉장히 많이 휘면서 힘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최고 소장료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소장료가 총 수확량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지주가 일방적으로 이 소작을 파괴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는데, 자, 이런 토지개혁은요, 이 북한의 이 농지개혁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개혁이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 소장료를 추가적으로 이제 인하를 하거나 이런 금납제를 요구하는 이 농부들의 요구가 이제 많이 묵살되게 되면서 이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정부 수립이 완성이 되고 이승만 정부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승만 정부가 이제 갓 출범을 했을 1948년 이때에는요, 인플레이션을 일단 극복을 해야 되는 거를 일단 목표로 삼고 소작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원래 귀속 재산이었던 이런 재산들을 다시 정부가 회수를 해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경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경제 협조 이제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농지개혁법을 시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은 회복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6.25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기간산업이라든지 이런 농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폐해지게 됨에 따라서 다시 이 살려놓았던 이 경제가 다시 붕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실시되었던 농지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농지개혁은요, 북한에서 이미 1946년에 5종목 이상의 땅을 무상공배,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남한에서도 이런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또 좌익의 사회주의 운동이 또 격화가 되고요. 또 북한의 이 농지개혁을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농민들의 이제 불만이 계속 증폭되는 가운데 결국 농지를 농민에게 적당히 분배해줘야 되는 이걸 목적으로 해서 이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의 균형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던 것이 바로 이 농지개혁입니다. 자, 이때 이 농지개혁은요, 남한은 5정보가 아니라 3정보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때 이 대지주가 이제 3정보 이상이 넘는 대지주의 이 농지를요, 국가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몰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사들여서요. 그 다음에 이 소장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간척지나 산림이나 과수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농지를 이제 우리가 유상으로 이제 받았잖아요. 이걸 상환하는 방법이요. 일단은 생산량이 1.5배, 이제 농민 같은 경우에는 1.25배를 이제 상환에 5년 기간에, 상환 기간인 5년에 맞춰서 이렇게 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농민들은 다시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죠. 자, 그럼 농지개혁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개혁법은요, 남한에서는 일단은 이 다음의 농지가 이제 정부에 귀속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법령이나 조약에 의해서 국유가 되거나 이렇게 몰수가 된 농지는 국가에서 회수를 하고 소유권의 명의가 이제 뭐 불분명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국가가 이제 이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만 가지고 있고 계속 소작으로 돌리고 있는 이 농지도 이제 몰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잠시 동안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서도 또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잠시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잠시 떠나 있는 농지는 일단 시장과 군수가 일정 기간 그 보류를 한다는 원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3정보 이상의 농지도 또 국가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3정보 이상의 이 영지가 이제 이렇게 국가의 소유로 이제 몰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랑 다른 점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상 분배,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되는 건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유상 몰수에다가 유상 분배가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계점은요, 일단 3정보 이상의 이 지주의 토지를 이제 소작인에게 일단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매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주층의 이 토지 자본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업 자본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 정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산업 자본으로 구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농민들의 이 소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또 나중에는 다시 토지가 겸병되고 또 소작지가 생겨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남한의 이 농지개혁은요, 전 근대사회부터 이루어져 있던 이 지주의 수탈을 이제 탈피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근대적이고 농민적인 이전 토지 소유가 확립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토지 자본들이 산업 자본이나 상업 자본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농업소득이나 이 농업 이 농지 소유를 두고 이제 어느 정도 재분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제 의의를 갖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은행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영의 건실화를 도모하게 되고요. 또 이제 북한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전력 공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북한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6.25 이후에 중단이 됨에 따라서 미국의 협조로 우리도 이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관들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이 6.25 전쟁 때 휴전의 대가로 받은 게 있었죠. 바로 미국의 경제 원조입니다. 자, 이때 이승만 정부에서는요, 미국의 경제 원조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 경제를 주름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남는 농산물을 가져다가 이제 한국에 원조를 하는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너무나 이제 생산량이 많이 나와서 이제 물가가 하락되는 그런 경우에 이 농작물들을 가져다가 한국으로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게 되면서 이제 대충 자금이라고 해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기 나라를 돈을 이제 별도로 이제 모아가지고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적립한다는 식으로 해서 말하는 자금이 바로 이 대충 자금인데요. 이걸 한국에다가 만들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미국도 이제 경기가 조금 불황이 이제 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1958년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무상원조, 무상으로 주었던 이 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빌려준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게 되죠. 자, 이 결과 우리나라는 이제 300산업이라고 해서요.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세 가지 하얀 것들을 이제 들여오게 되는데요. 설탕, 면화, 밀가루가 바로 이 세 가지의 300산업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농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심했고, 솔직히 대외 의존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재 중심의 이 산업 발전에 비해서 생산재 이 산업 부분이 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성적인 식량 수입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는요, 바로 경제 대통령으로 유명한 박정희 정부. 자, 이때는 일단은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이 중심이 되는 이런 전략을 표방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이제 지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업화 분야로 해서 농업국가를 이제 공업국가로 만들게 되는 이런 이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하게 되죠. 자, 이때 1차하고 2차는 이제 주로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경공업 위주로 가게 된다면, 3차하고 4차는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부가 주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경제기획원이라고 하는 이 기구가 있는데, 이건 1961년에 이제 이 정부 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이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을 조성하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 안정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정책의 조정에 대한 사무 등을 맡고 있는 이 경제기획원은요, 실질적으로 1998년에 나중에 재정 이 경제부로 승격이 되면서 다시 개편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정부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경제 정책에 따라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외자 도입에 조금 더 이제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에게 차관을 이제 받아오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한일 협정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게 돈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차관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순수 자본이 아니라 외국 자본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 경제 구도로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요. 일단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7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했다가 5개년 계획으로 수정이 되었다가 제대로 시행된 건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이 군사정보 차원에서 일단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정부가 중심이 되었던 초창기 때 이 정치 방식에 비해서 이 초창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가게 되면 그 정부의 역할을 점점 줄이게 되면서 재벌들이 이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강원무역품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주도형의 경제개발을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모든 이 경제개발에 쓰여진 자금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으로부터 온 자금과 차관이 이 경제성장의 추진과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1962년부터 66년까지 이루어진 계획인데요. 일단은 석탄이나 이런 전력, 에너지 자원들과 같은 이런 기간산업들을 이제 확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농업 생산력을 좀 더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이제 수출 증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모든 국제 수지를 균형화에 맞춰가지고 기술의 진영을 하기 위한 목표를 통해서 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고요. 67년부터 71년까지는 이제 2차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는 식량을 우리 스스로 외국에 이제 의존하지 않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식량의 자동화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7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게 되고요. 이제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 소득이 점차 비약적으로 증대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또 남북한의 이제 경제력을 있어서 남한하고 북한이 이제 남한이 이제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러게 되면서 남한하고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70년대 때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이런 게 같은 이 남북 간의 대화가 시도되게 되는, 이제 가능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이 외자 도입이나 국제 수지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이 외자 도입 때문에 결국에는 만능적인 적자가 이때 당시에 초래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 안정적인 균형이나 중동 건설, 이제 이때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되고 중동에 5일달러를 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새마을운동이 실시가 됨에 따라서 이제 도시만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또 도시만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농촛이 너무 이때 당시엔 촛불 켜고 다니는, 그리고 도로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이런 농촌들이 많았고요. 또 천자 뭐 어떻게 보면 천막 치고 다니는,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런 형세가 돼 있는 이 농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농촌을 좀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농촌 진흥운동의 본격적인 운동이 바로 이 새마을운동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농촌의 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이때요, 일단은 주민 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로라든지 다 깔아주고 전기도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 농가의 소득을 이제 증대를 시킴에 따라서 이제 농어촌을 근대화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는 이 의의가 있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농촌에서 굉장히 큰 지지 세력을 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우리가 이제 77년부터 이제 81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이 계획인데요. 성장이나 형평, 능률 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자력성장구조를 확립하게 되고, 사회개발을 통해서 기술혁신과 능률을 향상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여러가지 부동산 투기하거나 아니면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가 이제 80% 정도 많이 오르게 돼요. 자, 이거에 따라서 이 고도성장의 부작용이 살짝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때 당시에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게 되면서 경제 불황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요, 이제 양적인 성장보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어느 정도 개방화되고 경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소외되었던 지방이나 이 소외된 부분의 이런 개발 등을 목표로 해서 주로 정책을 잡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제 90년대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국민 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좀 잘했다고 싶은 이 사업이 있어요.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건데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건설함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업이죠. 그러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게 이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외라든지 국내에서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고속국도까지 뚫만한 그런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되면서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자, 이때 이 박정희 정부는요, 상당히 이제 이 대기업들을 많이 봐주고 또 대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그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바로 정경유착인데요. 정치와 경제가 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게 되냐면요, 1970년대 이제 8.3 조치라고 해서 경제적인 이 안정과 이 성장을 위해서 긴급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국 돈을 가지고서는 성장하게 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평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사채를 동결하고 이 대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게 됨에 따라서 이 산업 합리화 자금을 이제 받은 이런 기업들은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소자본가들이 사채를 이제 대기업에게 빌려주게 되면 이 소자본가들의 돈을 이제 이 대기업들이 갚지 않아도 될 그 정도로 동결을 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사채를 빌려줬던 이 소자본가 같은 경우에는 몰락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렸던 걸 안 갚아버려도 되고 아니면 그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늘리다 보니까 은행 대출도 엄청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서민들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또 이제 뭐 12.7 이제 특별 조치를 통해서 환율이 이제 너무 평가 절하가 돼버리고 또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많이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입의 자유화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게 반면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우리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91년 이 초창기까지 하게 되는데, 자, 이거 이후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식량을 증산함에 따라서 이 자급자족, 이제는 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된 건 사실이고요. 또 이제 우리의 이 전국적인 일일 생활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루만에 이제 전국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바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신흥공업국으로 급격히 부상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경제개발 운영계획의 도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일단은 도시는 성장한 건 맞아요. 농촌도 새마을운동으로 조금은 좀 나아졌죠. 하지만 국민 간의 소득 격차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부인부 빈부. 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이런 사회 갈등이 초래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부가 주도를 해서 경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결국 정부의 이제 예속이 되는 정경유착이 이제 좀 강해지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또 무역에 대해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경제 성장에 이 다른 나라의 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제 성장에 커다란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 성장만을 강조하고 이제 독재를 통해서 민주화를 탄압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정치적 경제적인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또 농업과 공업 간에 공업을 너무나 중시하면서 공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는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촌향도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게 됨에 따라서 도시의 환경 오염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박정희 정부 때는 이런 이 경제 성장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보고 또 이거에 따라서 많이 희생되는 경우가 바로 노동자였었죠. 자,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YH의 무역 이 농성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태일의 분신 사건도 있을 정도로 이 노동자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박정희 정부 때의 이 경제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 개발은요, 이 박정희 정부가 잘해서 했다기보다 우리의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정희 정부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커다란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자,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 이후에 경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박정희 정부 이후로는 이제 전두환 정부로 가게 되면요. 이때는 이제 박정희 정부의 이 경제 개발의 호황에 힘입어서 삼저호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게 이제 저가가 호황이 되냐면요. 금리도 낮고 유가도 낮고 달러도 낮아요. 그리고 이때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있었던 해외여행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유를 박탈했던 거를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면서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또 그러게 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 자본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경기가 불황이 되게 되는 이 사태가 초래되게 됩니다. 자, 일단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요. 이때 당시에 이제 경제적으로 공황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타개를 위해서 공장 발전법이라든지 조세를 감면한다든지 뭐 이런 부실 기업들을 정리한다든지 자, 이런 산업을 합리적으로 바꾸라는 정책을 시도하게 되고요. 또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재벌 기업을 국가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성장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방화 정책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국가 간의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장벽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품, 노동, 이제 자본 이동이 이제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든지 이런 이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WTO 체제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사법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되고 개편되게 되는데요. 자본, 금융 이런 것들을 다 개방하고 농산물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개방화가 이제 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이제 확실히 많이 개방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노태우 정부 때 경기가 불안됨에 따라서 김영삼 정부 때는 드디어 금융 위기를 겪게 되죠. 자, 이게 바로 IMF 경제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이 김영삼 정부는요, 일단 국민이 참여하고 또 이제 창의력을 원동력으로 해서 하는 새로운 경제 건설을 목표로 삼아서 개혁하고 시장을 자유적으로 경쟁을 하도록 하게 만들고 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국가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실력으로 살아남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금융 실명제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게 되면서 이제 자유로운 신경제 정책으로 시장의 자유화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던 이런 기업들을 이제 민영화로 많이 돌리게 됐죠. 그 결과 국민들의 처음에는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개혁 의지가 조금 쇠퇴하는 게 바로 이 김영삼 정부입니다. 당시에 이 IMF 사태는요, 일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외환이 많이 반출이 되고 또 재벌 이 중심으로 발전이 하다 보니까 문어발식 확장으로 여러 군데 손을 대다 보니까 한 군데가 이제 무너져 버리면 그 다른 군데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경 유착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세계화 정책에 따라서 너무 분별하게 시장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분별한 시장 개방화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IMF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IMF 사태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기에 놓이게 되자 IMF 금융기관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IMF에서 이제 우리의 이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지를 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IMF 경제 이 조직에게 좀 예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 IMF에게 돈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이 IMF에게 돈을 빨리 갚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때 이 김대중 정부 때 금을 모아서 세계의 이제 공용 이제 화폐죠. 이제 금을 모아서 결국이 IMF의 금 위기를 막아낸 그런 일이죠. 자, 결국 김대중 정부 때 이렇게 금모기 운동으로 IMF의 금융 위기를 넘기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IMF가 이제 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 못하겠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부실 기업들이 많이 정리해고가 되고 구조조정이 단행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부실 기업이나 금융기관도 이제 정리가 됨에 따라서 이 정리해고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많은 이 상업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점들도 많이 망하게 되고요. 또 그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이제 이렇게 그 손에 넘어가게 되어버린다는 점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이 IMF 때 있었던 이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자, 이 김대중 정부 때 이 IMF를 이제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했었던 이런 정책들이 국민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이 됐었다는 것이죠. 결국엔 이 김대중 정부 때 금모기 운동으로 결국 극복을 해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IMF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역사 책에서 이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기억에서는 조금 잊혀진 그런 사건이 되겠죠. 자, 노무현 정부는 지금 이제 써놓진 않았는데요. 이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반대가 좀 심했는데요. 이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관세를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관세를 지불하게 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산업이 결국 이제 그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 바로 그 관세를 이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의 나라의 이 무역품을 싼 값에 이 여기 있는 다른 나라도 사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일단은 이 FTA가 이제 체결되면서 이제 더욱 개방화되는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또 이로에 따라서 이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에는 복지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 이 복지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부동산 값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또 이제 이 노무현 정부 때 이르러서 이 정치와 경제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정경유착이 이렇게 단절이 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경제 상황은 지금도 이제 점점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결국 성과라든지 이런 과제 같은 것들을 여전히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성과로 보면은 이제 우리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꽤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그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민들이나 이런 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추세도 이제 반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산업 간의 불균형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외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 이제 그런 심화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또 산업이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자,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도 이제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서 빈부격차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제가 봤을 때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이런 그 사상이 많이 물들고 있고, 조금은 세상이 메말라가는 듯한 이런 그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웰빙을 찾아가면서 농촌으로 많이 이제 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귀농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짧아요. 어떻게 보면 10년도 채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10년? 아니죠. 거의 어떻게 보면 한 길게 보면 한 30년 정도. 자, 이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급격하게 성장이 이루어진 탓에 이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도 우리의 이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런 이 상황부터 해서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사회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정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요즘에 출제가 조금씩 잘 되고 있는 이제 추세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부, 각 정부에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유네스코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총괄로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